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구단 중 한 팀으로 손꼽히는 FC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이현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2군에서의 정말 엄청난 활약으로 결국 4부 리그 레벨인 바이에른 뮌헨 2군을 떠나 독일 2부 리그 레벨인 벤 비스바덴으로 임대되어 주전 선수로서 제대로 된 풀시즌을 보냈었고 이번 시즌에는 보다 더 강한 2부 리그 클럽 하노버 96으로 임대되어 다시 한번 스텝업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결국 이현준 선수는 마침내 대한민국 대표팀에도 생애 최초로 발탁되는 엄청난 대사건을 일으키면서 현재 대표팀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동갑내기 배준호 선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현주 선수는 2003년생,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포항 스틸러스 산하 유스팀인 포항제철고등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해온 선수로 2021 시즌 K리그 유스리그인 K리그 주니어에서 10경기 출전, 4골 1도움을 기록, 포항제철고등학교의 후반기 리그 우승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 U17 대표팀에서는 8경기에 출전해 6골을 집어넣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팀의 핵심 자원으로 손꼽히는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기대주였고 이러한 국내 리그와 대표팀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토대로 2021년 독일 최고의 클럽이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구단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해 그야말로 한국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선수는 팀에 입단하자마자 만 18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유스팀이 아닌 프로 레벨인 2군팀에 합류해 지금까지 두 시즌을 소화했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두 시즌 동안 통산 26경기 출전 10골 3도움이라는 독일 4부 리그 무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인데요. 사실 이현주 선수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이적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실력이 떨어진다거나 성실함이 떨어진다거나 다른 어떤 하자가 보인다면 얼마든지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는 선수였지만 이현주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완전 이적까지 해내면서 완전한 바이언의 선수가 되었고 바이언으로 완전 이적한 후에도 바이에른 뮌헨 2군 소속으로 4부 리그 무대를 호령하는 활약을 펼치면서 지난 시즌 독일 2부 리그로 승격했던 벤 비스바덴으로의 임대를 떠났었습니다. 사실 독일 4부 리그 무대는 정식 프로리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세미프로 성격이 더 강한 리그였기 때문에 이현주 선수의 이번 2부 리그 도전은 앞으로 선수로서의 커리어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프로 데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돌아가게도 이현주 선수는 2부 리그 레벨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벤 비스바덴에서 완벽한 주전자리를 꽤 찾고 지난 시즌 28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는 프로 1년차 시즌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벤 비스바덴은 아쉽게도 3부 리그로 강등이 되었고 2부 리그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3부 리그로 갈 이유가 없었던 이현주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지난 시즌 2부 리그 6위를 기록한 상위권 팀 하노버로 임대되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스텝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현주 선수는 하노버로 임대 이적을 결정지은 뒤 분데스리가 2 3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꿰찰 정도로 핵심 주전 윙어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현주 선수는 하노버 이적 후 단 3경기만인 5라운드 카이저 슬라우테른과의 경기에서는 하노버에서의 데뷔골까지 장렬시키면서 정말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이현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6분 코너킥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좋은 위치 선정으로 받아냈는데 이현주 선수의 1차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2차 슈팅까지 시도해 결국에는 성공을 시키면서 이현주 선수는 하노버로 임대된 지 단 3경기 만에 자신의 하노버 데뷔골을 장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이현주 선수는 이어지는 리그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노버의 주전 윙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이현주 선수는 물론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경기도 있긴 하지만 7점대 이상의 평점을 찍은 경기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분데스리가 2라는 무대에서는 이미 수준급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하노버 96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2에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7승 1무 3패의 성적을 기록했고 승점 22점으로 분데스리가 2에서 현재 리그 1위 자리에 올라 승격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현주 선수가 독일 2부 리그 최상위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독일 2부 리그 레벨을 뛰어넘어 1부 리그 무대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선수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차출이 되고 K리그를 씹어먹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동경 선수조차 독일 2부 리그 무대에서 결국 살아남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직 만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현주 선수의 페이스는 정말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현주 선수는 어제 발표가 났었던 홍명보 감독이 11월 A매치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고 생애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제대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현주 선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2003년생 만 21살의 선수로서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와 동갑내기 친구인데 물론 잉글랜드 2부 리그 무대가
독일 2부리그보다는 수준이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노버가 리그 1위, 스토크시티는 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스토크시티에서의 활약을 통해 대표팀에서도 엄청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베조라 선수의 경우를 생각하면 하노버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이현주 선수 역시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주 선수는 베조라 선수와 마찬가지로 온더볼에서의 뛰어난 스킬과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섬세한 미드필더 자원으로서 키는 작긴 하지만 낮은 무게 중심을 통해 전진적인 드리블과 전지성 있는 패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베조라 선수나 이강인 같은 선수를 떠올릴 수 있는 또 한 명의 2선 자원인데,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은 최근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현주 선수로서도 경쟁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독일 무대에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선수의 등장은 우리 대표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노버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현주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에 차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현주 선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현주는 이번 여름 훈련 시작을 앞두고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로 하노버 96으로 합류했다. 지금까지 그는 고국인 대한민국 대표팀에 청소년 대표팀에서만 뛰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11월 14일 쿠웨이트전과 11월 19일 팔레스타인전을 앞둔 대한민국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그를 성인 대표팀에 소집했다. 두 경기 모두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다. 대한민국 선수단에는 이전에 함부르크와 바이에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 손흥민, FC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등 국제적인 스타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현주는 지금까지 시즌 11경기 중 8경기를 하노버 96에서 뛰었다. 그는 9월 14일 FC 카이저 슬라우테른을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하며 하노버 데뷔골을 차축했다. 하노버 96의 스포츠 디렉터 마커스 바는 이 21세의 선수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우리는 이현주에게서 많은 것을 받고 그는 흥미로운 기술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를 영입했다. 그가 이제 고국의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은 이현주가 이번 시즌에 좋은 발전과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마커스만 스포츠 디렉터가 이현주의 국가대표 데뷔에 대해 말했다. 사랑하는 이현주, 당신의 국가대표 차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음주에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기원한다 라면서 하노버 96 구단에서도 이현주 선수의 국가대표팀 차출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현주 선수가 하노버 구단에서 많은 발전을 통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했다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이현주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2군팀이 참가했던 4부리그부터 시작해 2부리그 승격팀, 그리고 이제는 2부리그 상위권팀까지 계속해서 주전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좋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가대표팀에도 차출이 됐기 때문에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현주 선수는 하노버 소속으로 올 시즌을 계속해서 치르게 될 텐데 팀의 주축으로서 하노버의 승격을 이끌어내서 다음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 1군이나 아니면 1부 리그 클럽에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